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정말 좋은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근무하면서도 마음이 들지 않고 힘들다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상담 문의를 합니다. 오늘 이 사주도 남들이 많은 최고의 좋은 직장인데도 도저히 힘들다, 때려치우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한다. 어떠냐, 운세가 어떠냐 저에게 문의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직장생활 그래도 계속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좋다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사주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오늘 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생입니다. 갑자생, 그리고 병인, 일주는 일주는 기축입니다. 기축, 그리고 임신입니다. 임신. 자, 40세입니다. 40세이고 남자입니다. 이 사주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때려치우고 돈을 벌려고 한다. 사주를 보면 오행상 토를 갖고 태어났고 오행상 화기도 있고 목도 있고 수의 기운 자체가 많죠. 여기에 수 있고 여기에 수 있고 재성에 대한 글자가 곳곳에 많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풀기 전에 먼저 일간을 풀어라. 일간. 일간에서 답이 있다. 자, 기토를 보자. 기토를 뭘로 보냐면 오행상 토구 얘는 습하고 습한 토, 습토로 본다 이 말이에요. 습토로 보기 때문에 얘를 보편적으로 사주를 감정할 때는 밭으로 비유하라. 밭 가장 좋다. 통변할 때 자 밭을 갖고 태어났단 거죠. 밭 오행상 토 기토. 근데 습토다 이 말이에요. 습하다. 습토니까 뭐가 필요해? 당연히 화가 들어갈 필요하겠죠. 병화가 필요하나요? 왜? 병화가 없으면 그늘진 땅이면 소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뭘 심어도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결실이 없다. 그것은 뭐냐? 헛수고.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약하다. 햇빛이 안 들어가야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기토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병화의 유무를 보자 이걸 이야기했죠. 병화. 얘가 인자냐? 그럼 기토에서 보면 얘는 인성이고 학문이고 공부고 문서에 관계된 부분이겠죠. 문서. 자, 그러면 일간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데 뭐냐? 그 다음에 기토에게 그 다음에 뭐냐? 갑목이 주어지는 게 좋겠죠. 갑목. 왜? 밭에 뭔가 심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심어야만이 이 밭에서 결과를 얻어내니까. 기토에게서 갑목은 뭐냐? 남자들 같으면 직업의 직장의 관계이겠죠. 직업, 직장. 그리고 관운 이것도 이야기했죠. 소소운.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그러면 이 병화와 갑목이 어떻냐? 이 사주 투입해보겠죠. 그 다음에 사주에서 기토는 인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개수를 좋아하더라 이걸 해줘요. 개수는 오행상 수고 작다가 내리는 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좋아하죠. 개수. 그런데 기토는 뭘 이 개수를 얻어 천간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이 개수도 천간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지장간에 숨어있는 걸 이렇게 숨어있는 축속에 있는 개신 개신께서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지. 왜? 왜 얘를 싫어하느냐? 천간에 있으면 병화를 잡으니까, 태양을 잡으니까. 그래도 얘가 가장 안 좋은 것은 시에 있는 게 안 좋아요. 연에 있으면 괜찮다. 그래도 월에 있는 것도 그래도 인정을 한다. 없애야 하겠지만,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시에 있는 것은 가장 좋지가 않다. 이거 앞에서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토에게 있어서 얘는 뭐냐? 재물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재물.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입해야겠죠. 얘를 투입해야겠죠.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이거.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봐야겠죠. 살아있냐 죽어있냐. 얘가 밭에 적당한 수분이 있고 배수가 있고 태양빛이 있고 목적물 뭔가를 심으면은 얘는 잘 자랄 것이라는 거지. 왜? 아주 잘 자라기도 햇빛이 있죠. 수분이 있죠. 뭔가 심으면 잘 자라죠. 목적물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토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기토. 병화 집어넣어줘. 이 안에 있냐? 여기 병화 있습니다 하겠죠. 살아있냐 죽어있냐 봐야겠죠. 살아있네요. 인 속에 있으니까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아 괜찮네 살아있네 이걸죠. 살아있다 이걸 얘는 살아있다. 그럼 얘는 뭐냐? 인성이니까 문서에 관련된 거죠. 문서, 승진, 합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인복도 해당이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목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직장생활 하거나 관직운을 볼 때는 이제 얘가 들어오냐 없냐를 보는데 일단 갑목이 있냐 없냐 보니까 갑목이 여기 있네요 그랬죠. 좋냐 안 좋냐 하니까 물 위에 떠 있는데 근데 여기 뿔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설명하셨겠죠. 아 괜찮아요 얘 있어도 얘만 조금 막아주면 얘는 좋겠네요 이렇게 하죠. 얘를 파괴를 시켜주면은 얘를 파괴시켜주는 것은 가장 좋겠죠. 얘가요 좌우상축에서 얘를 딱 상축해주면 이 갑목이 룰루 날라가죠. 네. 와 얘를 파괴시키고 없어주니까 이런 운이 돌 때 좋겠죠. 자, 개수가 있냐 없냐. 개수 천간은 없고 인수가 있네. 인수. 야 이놈이 복병이다.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근데 기토가 습토단 말이에요. 습한 땅인데 얘가 1월이라 아직 춥고 냉해. 근데 여기다 너무 물을 많이 넣으면 기토 타김. 기토는 인수를 만나면 탁수가 된다. 흙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잘못하면 건강에 대한 부분. 돈 때문에 내가 속앓이 가슴 아리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얘는 조금 뭐냐 귀신으로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얘가 살아난 길은 뭐냐 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행상 화와 토가 들어올 때 괜찮다. 화기가 들어올 때 괜찮겠죠. 그러면 일단 얘는 개수는 천간은 없지만 지지에는 이 속에 축 속에 지장간에 개신기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 안에 지장간에 숨어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버젓이 살아있다. 그러면 일단 뭐냐 있긴 있다. 돈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뭐냐 얘네들 똘똘 뭉쳤다. 이 돈에 대한 기운이 너무 뭉쳤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기토가 얘에 의해서 돈 벌려다가 소갈이 가슴말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대운을 놓고 보자. 대운을 대운에서 살려줘야 하는데 대운에서 갑자니까 남자니까 병 정묘 무진이라 그러죠.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이렇게 나오죠. 임신 3대는 13, 23, 33, 43, 53인데 경호대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40세니까 40세니까 경호대운이 들어오니까 아 여기 조금 전에 이게 5가 들어왔는데 좌우상충 때렸네. 그리고 얘가 5하고 이웃을 합을 했네. 인오합 인과 5가 합을 하는데 세력이 커졌네. 얘가 짱짱해졌네. 이걸 짱짱해졌지. 이 시기에 5대운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이 오대운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주식, 주택, 집 산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양쪽에서 크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번 더 한번 치고 싶은 것이죠. 한번 더 오히려 아 내가 진짜 사업가에서 그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감과 촉이 좋으니까 가즈아 하겠죠.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직장생활 그 좋은 신의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신미가 있어요. 신미가 지금 40세인데 앞으로 2년 후 42세 때 신미가 들어오는데 얘를 신미를 놓고 보니까 신이 얘가 가장 좋아하는 병화를 딱 병신합으로서 딱 저쪽에 병신합 이게 바로 흑운차일이다 이 말이에요. 흑운차일
검은 구름이 검을 흑자 구름은 자 차 가릴 차자 나를 자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태양을 가리면 갑자기 어두워졌다 이걸 이야기죠. 어두워지면 뭐냐 문서에서 어두워지고 인복이 어두워지고 이게 바로 창업이고 사람들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무너지니까 큰일 났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업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준 거지. 야 이거야말로 사업하면 안 된다. 조직생활 해도 이때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사업하게 되면 더 거덜거덜 난다 이걸 얘기해요. 아 말량했구나. 근데 이것만 갖고 말리면 안 되겠죠. 미가 있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괜찮잖아요. 치료는 있어도 밑에서 뿌리를 잡아주면 고통은 받아도 결국은 괜찮은가. 그런데 미가 들어와서 사냐 못 사냐 보겠죠. 미가 들어오면서 얘를 들어와서 아 얘는 잡아준 건 좋아요. 토곡수를 잡아준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걸 얘기했지. 그런데 미가 들어오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이 목 자체, 인 자체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이 병화도 잡지, 간목도 잡지, 이 두 개를 일단 잡아 제낀다는 걸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걸 이야기했죠. 얘가 들어와서 아 여기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그냥 너무나 명백하다 이걸 얘기 명백하다 명명백백하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충미충을 때리겠죠. 이때는 개고돼도 이건 지돈이 아니에요. 충미충 때리면 개고가 얘 열려서 돈 다 나가버린 겁니다. 내가 취하는 돈이 아니다. 충미충 때 개가 전혀 이때는 내 돈이 아니고 다 흩어진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돈 개수가 이 안에 있는 개수가 빠방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여 년 상담해왔지만은 한때 잘 나가고 괜찮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 나갈 때가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말 잘 될 때가 위험하다. 특히 20대, 30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잘 나갈 때.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고 50대, 60대에서 그때는 괜찮으면 앞뒤 다 재면서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잘 나갔을 때가 이런 때가 오히려 경계하라. 왜? 운은 계속 주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냐? 조심하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뒤에 운의 흐름도 임신이 이렇게 돌을 때는 이 사주는 어떤 일도 붙잡고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거 조직 안에서 그냥 가라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 아 여기서 크게 벌어서 잘못해서 다 해서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우리 주변에는 왜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고통받는 분들이. 그 반대인 경우는 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다가 정말 운이 돌아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운명이죠. 그런 사람도 괜찮다. 그러나 여기는 사주에서 그대로 가야 직장생활 그대로 가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선명한 사주를 제가 어찌 자영업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설득시켜서 노하는 거죠. 그대로 가라.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라는 글자가 사주를 정말 간명을 잘하면 이 대운에 드는 이 지지에 대한 글자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일관이 없어도 얘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 글자가 얘가 이 안을 전체를 지배하는 점령군이라는 거죠. 얘는 하나의 텃밭이다. 밭을 제가 보았다면 밭. 밭이다면 얘는 기후, 날씨다 이 말이에요. 날씨. 날씨에서 그 10년간 농사가 어떤 양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밭에 1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어떤 날씨가 주어지나 따라서 이 농작물이 잘하냐 못잘하냐 할 수 있는데 이 미라는 글자에서는 미라는 글자에서는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아. 얘 하나만 좀 잡아제끼. 전부 다 얘네들 잡아제끼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잡아제끼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명략의 가장 장점이다. 이렇게 인생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향후 운세를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그런 학문이 세상에 있느냐, 없다. 명략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본 것이죠.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명략은 자연의 순환, 자연순환 흐름이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다 오고 순환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이 사주에서는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이 운의 흐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석을 잘하게 된다면 그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적응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 안에서 생로병사, 우리는 12운성이니까 생욕대, 관왕세, 절대약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12개 흐름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이 반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오히려 좋은 운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사업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좋아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사라. 조금만 오히려 조직생활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오히려 지금 많이 버는 것을 잘 참고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